외계 행성 소개 29번째 스산드리아 행성 갓 태어난 영혼을 위한 인큐베이터 행성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2%는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후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던 행성이 멸망한 후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구 행성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6주기를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종자 행성으로 준비된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12%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성에서 생긴 카르마를 지구 행성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성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행성의 멸망에 관여한 중요 인물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행성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 지구 행성의 영단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던 행성 영단의 책임자들이 우주적 카르마를 가지고 빛의 일꾼이라는 신분으로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빛의 일꾼들의 우주적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성이 어떤 원인에 의해 멸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 시리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과의 조율과 소통에 의해 준비된 정보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별 소식을 전합니다. 행성 소개. 우리 행성은 네바돈 은하에서 여덟 번째 떨어진 은하 소속의 고결하고 순수한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스산드리아 행성입니다. 어린 영혼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행성으로서 처음 물질 체험을 하는 데 있어 환경과 조건이 부족함이 없는 행성입니다. 각 행성마다 고유의 역할과 색깔이 있듯이 우리 행성도 우주의 진화 여정에 맞추어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영혼들이 그런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행성이며 성장해 갈수록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성장시키는 역할입니다. 6차원, 8차원, 10차원의 상계 차원에서 영혼의 입식이 있었으며 모두 갓 태어난 영혼들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을 마친 영혼들은 영혼의 특성에 따라 각 행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군대 생활에 비유하면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과학 문명의 비약적 발전보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양성 확보와 다양한 체험이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120년 정도의 비교적 빠른
생명순환 사이클 속에서 물질 체험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했기에 많은 매트릭스를 깔고 조율하는 것이 영단의 역할이었습니다. 6.4주기에 탄생된 행성이었으나 어린 영혼들이었기에 더욱 세심한 보살핌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관리자가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구로 내려온 이유. 행성의 가치와 기본을 놓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과오는 중간 관리자들을 통제 못한 것이며 아부와 아첨에 넘어간 것이며 중간 관리자들의 각자 세력화를 막지 못한 것입니다. 행성 주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 물질의 풍요 속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통제해야 할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써버리고 옳은 소리는 듣지 않고 아부하는 관리자에게 후하게 대하다 보니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행성에 찾아온 자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채 행성은 피폐해져갔고 기아와 질병 속에 주민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백성에 대한 무관심까지 겹쳐 향락과 유희 속에 몰락해갔던 역사 속 왕조들의 전형이었습니다. 모순에 노출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린 영혼들이었기에 더욱 세심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했던 곳이었기에 경험 많고 노련한 관리자가 필요했던 행성이었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으로 행성 주민들을 대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할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지금 이럴까요? 내가 지구로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모순으로 인해 망해버린 우리 행성을 재건하기 위함이며 그것을 위하여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역장 생활을 통해 살아남은 인류에게 봉사하며 체험을 통한 배움이 행성 재건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역장의 경험치가 가장 필요한 행성 중 하나이기에 행성 주민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고통 속에 쓰러져 갔을 그 아픔을 속죄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나의 본영 메시지 중 샘물린과 내가 이 행성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는 본영의 가슴 가득한 회한이 그 회한이 나의 회한임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행성에서 오신 분들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행성의 소식을 듣고 가슴으로 공명되시어 하루빨리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전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이 글은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